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지역이 전라도 순천 어느 지역이 어디 됩니까? 순천시 나가면 아, 나가면 신기 1길 2번지 22번지 예. 올해 지금 여기 지금 10월 오늘이 10월 4일. 4일 예. 예, 지금 그 신곱에 지금 수확을 몇 프로 했습니까, 이게? 수확은 지금 60% 되고 60% 정확히 한60% 되고 될 거예요. 60% 하셨다고요? 예. 예. 그, 지금 올해 그, 황금알록법, 올해 그, 한 번, 뭐, 5월달 정도부터 하셨는데, 이게 봉지 싸놓고 했는 거야? 쌓아놓고 했는데 좀 늦은 편이에요. 예, 쌓기 그, 전에 한 두서러 번 하고 한두 부분 정도는 하고 쌓아야 정상인 줄 아는데 내가 조금 늦어버렸어요. 예, 봄에 꽃 피기 전에 하면 꽃이 잘안 얼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길이가 짧아요. 요게 길이가. 왜 길이가 짧냐면, 일찍 꽃 피었을 때 얘를 키워야 되는데, 이 종방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지금 못 컸거든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요 안에 잎이 자라요. 요것들이. 안에 잎이 좀 자라고. 그 다음에 늦게 나온 잎은 이렇게 커졌고, 약간 늦어서 그래요. 그런데 넓이는 커졌는데, 배 길이가 종방향이 조금 자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늦게 시작했더라도, 이런 도장지 있잖아요. 도장지 이파리가 새까맣게 타는 건 없죠? 다른 거 없어요.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가 조금 뭐, 어긋나고 이러면, 그, 잎이 타버리잖아요. 도장지 이파리 새까맣게 타죠? 도장지가 뭐냐 떨어져 버려요. 예, 이파리 쑥 떨어져 버리죠? 뭐냐 떨어져. 근데 올해 지금 봐서는 아직 안 떨어지네요. 이파리가 안 떨어지죠? 잎이 다 붙어 있죠? 붙어 있어. 예. 그리고 그, 지금 자, 배 수확해보면, 배 그, 품질은 어떻습니까? 품질 좋아요. 상당히 그 무게도 있고 예. 맛도 있고 예. 그 먹어본 사람들 맛이 있다 그러니까 우는 자고 항상 먹고 뭐 해보니까 맛 있네 잘 모르는데 사다 먹은 사람들이 연락 오더라고 예. 맛이 좋다고. 예. 이게 직거래 판매하면 그렇죠. 직거래 했는데 예. 그, 지금 현재 올해 그 비료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비료가 이것이랑 여기 비료, 여기 측정되는 거야. 바닥에 모르겠어요. 가나무로 시방 찍으러 부르는데 그게 너무나 잘준 건데요. 지금 보면, 비료가 이시가 수분이 45.8%고, 이시가 0.90이고, 온도가 23도 5분인데, 비가 와서 이 땅이 논땅입니까? 논땅. 예, 그러나 이게 수분은 많은데, 수분 많아. 항상 많아. 그런데, 비료 이시값은 1.0인데 지금 수확철에 0.9 같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요. 비료관이 딱 맞아요. 비료관이 맞은 데다가 연면식을 해보면 이게 아주 잘 되는 생태예요. 그래요. 예. 올해 작년보다도 과실이 커지고 아마 따보면 이 크기가 짠게 없고 고르지야. 짠다만 나오죠. 짠다마가. 짠다면 좀더 적게나 좀딴 때보다는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덜 나오죠. 그래, 막, 거의 비슷한 걸쑥다 바뀌어 있죠. 짠게 많이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처음에는 잎이 자랐는데, 그 뒤에는, 잎이 이렇게 커요. 크고 잎이 또 둥그러졌고, 잎이 다 둥글죠. 배이파리가 찔찔찔찔하면 영향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봄에 이제 연면식을 하니까 힘이 강해져가지고 잎이 다 둥글게 됐어요. 연면식에 설탕 없으니까. 여름에 이게 설탕, 염화가리를 많이 조금 꼬실러 먹었는데, 이거는 뭐큰 문제 되진 않아요. 이거 약간 이파리가 꼬실러 먹어도 열매 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이게 그배 눈, 요눈 있잖아요. 요 눈들. 꽃눈. 예, 이게 크죠. 아주. 이게 통통하고. 그죠? 이게 크고 좋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잘 돼. 눈이 크기 때문에 잘 되고 올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돈 많이 안 들었죠? 돈, 아, 그러죠. 돈, 그 비싼 것은 아니에요. 예. 그대로, 괜찮더라고, 그대로. 예.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 따놔도 배가 안 물러지죠? 덜 물러요. 물러지고 그저 집에 단단해갖고, 들어보면 무게가 무게가 있고, 예.
덜 물러요. 옛날보다. 예, 지베린 처리한 것들도 잘 안 물러지죠. 퍼석거리는 게 없고. 예, 예. 예, 그게 몸을 지가 바꿔버려요. 아. 그 저장력도 좋아지고. 예. 맛이나 저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그 며칠에 한 번씩 했습니까?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네. 한 보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열에 한 번씩 했습니까? 뭐 영양제 그 말이요? 예, 골드그린이나 칼라하고.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할, 한 간격으로 한 서너 번 했을 거야 아마.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조금 느려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예. 처음에 요때 봄에 요거 출발할 때 있죠. 예. 요때는 차주하면 그 다 내 덕이라. 근데 좀 크고 난 다음에 좀 느슨하게 해도 돼요. 그래요. 오래 하시는 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늦게 이제 자기 한 만큼 또 예. 안에 품질이 바뀌는데 약간 먹으면 약간 깔깔한 게 있죠. 예. 늦게 조금 작아서 그래요. 예. 마지막에 약간 작다. 비료나 모든 걸 다 됐는데 마지막 한 게 가을에 할 때 있죠. 칼라가. 예. 횟수가 약간 적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깔깔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맛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 맛있다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간 끝에서 약간 맛이 그 덜 풀린 거. 예. 95% 정도인데 5% 정도가 조금 덜 풀린데 일반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예. 올해 이쪽에 그 몇 분이 하셨습니까? 네 분인가 세 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자 가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전화를 안 받네요. 아. 그래서 이야기를 딱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배 딴다 그랬나? 예, 객지 사무실은? 예. 요거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뒤. 예.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네. 아, 그렇지. 좀 가보려고 그랬더만. 아, 그렇지. 예. 예. 하여튼, 요렇게 잘해주셔가지고, 고맙고, 하여튼 내년에도 그 황금알음법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단풍 들이기. 예.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에 배는 염화가리 5kg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 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때 가을 여기 잎싹 접을 때 말씀이요? 그렇죠. 지금 다 따고 나면 해야 돼요. 한 번씩 마지막에는 염화가리 10kg까지 올려야 돼요. 와, 그래요? 예, 그 단풍을 딱 들이버려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겨울에 이제 이 우리가 동해를 막기 위해서 유막 코팅을 뭐 여기는 동해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동해가 있으면 유막 코팅을 하면 되고요. 동해가 그시 뭐 어쩐 해운에는 동해가 오고 어쩐 해운에는 안 오고 그래요. 나뭇가지가 누렇고 흰 게 나오죠. 그러죠. 동해. 예, 그게 동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만 잘 들이내도 동해는 잘 안 와요. 그래요. 단풍 들이기를 한 세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골드 칼라 2리터. 2리터. 예, 이게 이제 잎이 두껍거든요. 지금은 예. 잎이 두껍고 단단하니까 골드 칼라 2리터에 예, 설탕 3kg에 예. 설탕이 이제 먹거든요. 그래 하면 그러면 염화가리 5kg부터 마지막에 10kg까지 널리가 쓰면 됩니다. 이제 잎이 단단해서 안 타요. 예. 고실라지지 않거든요. 온도도 낮고 그래 단풍을 잘 들이놔야 눈에 있는 영소가 그리 되고 요거 배 따고 나서 비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년 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비료는 절대 내년 봄까지 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교육발들은 감사비를 주죠. 예, 감사비로 이것이 이 꽃눈 이거 커진다고 예 요소를 찌끄러고 물을 주고 그러는 비온 날 주든지 요소를 요소 단 요소 한 가지만 이 눈이 커진다고 의사라고 하더라고. 예, 그 저 겨울에 그 그래 하면 잘못하면 얼어 죽고 돌이 손해가 많아요. 예. 봄에 꽃도 많이 얼어버리고 그래서 예. 계속 우리는 많이 해봤어 이거 예. 해봤는데 예. 이제 그 육안으로 봐서는 그걸 해갖고 큰가 어쩌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올게 해보니 배 더 크잖아요. 안 해도. 예.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오. 예. 가을에 그렇게 하면, 겨울에 잘 얼어가지고 손해가 와요. 예. 단풍을 덜일 시기에 요소를 엿비면, 단풍이 안 들면, 뿌리에서 비료를 묻고 있다가 얼어서 잎이 떨어지면, 그 뿌리에서는 자꾸 일을 해버려요. 아. 단풍이 들면 뿌리가 멈춰버려요. 예, 예. 뿌리를 정지를 시키긴 하고, 몸속에 영양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 요소나 이런 걸 먹어버리면 감사비를 줘버리면 자꾸 나무가 일을 해야 안 된다니까요. 예, 예. 하여튼 그거는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올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